오늘 할 말씀은 에베소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발렌스 크리스천 라이프 시리즈 13번째 오늘은 사탄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탄의 권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사탄의 권한. 우리 전주는 사탄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했죠. 우리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예요. 사탄. 사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18절까지 보시고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작년에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무사히 하나님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올해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 영적 성장에 대해서 균형 잡힌 크리스천 생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 이 사탄에 대한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밖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탄의 권한 그랬어요. 권한. 첫째,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체예요. 인격체. 사탄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것은 벌써 그 사람들은 사탄의 계략에 속은 것이. 사탄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데 속은 거죠. 그 사탄의 존재가 있고 그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어본다는 것을 우리가 전주에 공부했어요. 그러면 정말 사탄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사탄은 성경에 보면은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모든 이 세상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세상의 신이라고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사탄이 고난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사탄은 하고 대적을 하는데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탄이 무슨 권한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짓들을 하는가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권한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 내일 다음 주는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실질적인 세부적인 상황을 설계하겠어요. 오늘은 그 사탄의 권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의 통치자라 그래요. 주님께서 세상의 통치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체계의 통치자라 이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서 사탄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한다고. 그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 다 거기에 속은 거예요. 이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누구를 도우는 거예요? 사탄. 세상의 신인 사탄, 세상의 통치자. 그 사탄을 도와가지고 결국에 그 사탄의 왕국을 일시적으로 설립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서포트하고 누구 일을 하는지 이 사탄에 대한 것을 모르면, 권한을 모르면 거꾸로 간다. 그게 지금 교회, 다른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사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한다고요. 그게 이 권한을 몰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통치자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사탄은 얼마나 아주 교만한가 하면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유혹해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보면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냐.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줘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해야지만 되죠. 하나님께 허용했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실제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라. 이게 그의 목적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자기한테 경배하게 만드는 그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지.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자기를 경배하게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그만해. 근데 예수님께서 웃기지 말라 그러지 않았다. 네가 무슨 그 권세를 가졌나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 왜? 사탄이 그 권세를 가졌어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거기에 대한 건 반박 안 했어. 주님께서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배는 하나님한테 하는 게 사탄은 피조물이라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만한 아주 세상의 신인 그런 자가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 사탄 그런 그냥 하나의 신화에 나오는 존재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다면은 우리는 맞는 걸로 알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통제할 수 있어요? 사탄이 통제했습니다. 세상의 정치 사탄이 갖고 놀 수 있다고요. 왕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국.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대통령들이 이 왕들이 누구의 컨트롤을 받냐 하면 사탄의 컨트롤을 받는 것이에요. 사탄이 대통령을 시키려면 시킬 수 있는 거고 왕을 시키려면 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런 정치를 하게 하려면 할 수 있고 모든 세상의 정치가 결국에 사탄이 줌을 닦거려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게 만든 거예요. 세계 통합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2000년 동안 그것을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자의 수치는 속임이야 속임 모방 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악을 이루는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낙천적으로 보고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는 모토 아래 아주 좋은 선량한 모토 아래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계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 나중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누가 더 악하고 선하고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모든 시스템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결국엔 유엔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건 모든 이런 모든 것들 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컨트롤. 세상이 혼란이 있어야지만이 누군가가 나와서 컨트롤하게 돼 있어. 세상이 각 나라가 잘 사고 잘 먹고 평화롭게 살면은 컨트롤할 사람 독재자 한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 사람들은 불안하고 전쟁 속에서 어떤 강력한 통치자 평화의 화신을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전쟁과 기아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신인, 세상의 왕국을 소유한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중동에서 그런 일을 일어날 줄 알았어요? 네? 누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누가 ISIS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 줄 알았어요. 이런 모든 그런 혼란 속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게 돼요. 옛날에 여러분 공항에 나가가지고 누가 여러분 그 검사할 줄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런 거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했다고요. 지금은 아이고 벗어 하십시오. 다 벗어. 그쵸? 자진해서 그 사람들 뭐 검사하라고. 지금 만약에 검사 안 하고 그냥 들여 자유롭게 그냥 들여보내면 난리 날 거야 사람들이. 왜 검사하려고 빨리 하라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야 알아요? 공항에 그 검사 때 그거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때 했을 때 난리 났다고. 그런 짓 한다고. 뭐 자유를 빼앗긴다는 둥, 뭐 난리가 나. 왜 나를 검사한다는 둥. 지금 그냥 들어보내봐. 난리 나지. 그렇게 얄팍한 게 인간들이 사탄의 꼬임수에 그렇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식으로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ISIS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아이고 정부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 거 인포메이션 다 가져가도 돼. 테러리스트들만 잡아내라고. 지금 누가 여러분 텔레폰 통화 이렇게 도청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아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점점 어떻게 되지? 어휴 도청해야지. 그래야지 테러리스트를 잡지. 자진해서 갔다가 이제 오히려 법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푸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에? 앞을 내다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화 통화니 인터넷이니 자 그 프라이빗 그거는 뭐 조금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그걸 조사해서 테러리스트 발견해라 이런 사람들이 서포트 더 많아요 지금 알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통화 그 도청한다면 난리가 났었을 거라고. 지금은 아이고 하십시오. 왜? 케이오스 때문에, 혼동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로 묶는 데 쓰는 거예요. 자진해서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 이게 평화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무기가 뭐예요? 화평이라 피스. 피스로 등장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두 뿔 달고 이렇게 아우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사탄이 영리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립한다고요. 그 목표를 달성해요. 목적을. 그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과 싸우기 위해서 그걸 열심히 2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경배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통치해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5절에 보면 13장 5절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3년 반이야. 후 3년 반. 7년 대환란에서 3년 반.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했어요. 결국에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그 사탄의 화신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들을 장악하고 경배를 받는다. 경배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가시라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게 가능하게.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정치가들이 사회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신인 이 사탄은 정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사탄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동방의 부자였죠.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줬는데 그 재물을 사탄이 없애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사탄이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지금 무슨 주가니, 무슨 돈이 이런 모든 것들, 이 경제적인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그 뒤에는 엄청난 큰 손이 있어가지고 주가를 올랐다 내렸다, 유가를 올랐다 내렸다, 뭐를 다 망가뜨리고 뭐 하고 올리고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적 그 체제의 재물을 가질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사탄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사탄의 권한을 모르고 여러분들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탄의 권한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다음 주는 이제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겠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세상의 재물을 가졌다. 이게 세상의 재물이라고.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체제를 컨트롤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사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이 재물을 관리하고 그런 모든 것이 사탄에 의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 전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왜? 물질은 사탄이 컨트롤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하고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즉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관념은 여러분이 그거를 소유하고 뭐 그걸 부를 키우고 이런 아이디어로 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물질은 필요한 것이에요. 물질은 필요하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돼요. 디모데 전서 6장 보세요. 그렇게 되면 물질에 여러분이 만약에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디모데 전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게 이 물질을 컨트롤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밸런스 잡힌 균형 잡힌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이게. 물질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갖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태도는 그 물질을 남용하면 안 돼요. 물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물질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 봐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어요.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경건이 여러분들의 이익이 된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그 물질의 탐욕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가 만물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은 필요하지만 그걸 섬기면 안 돼요. 그게 균형 잡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우면 다 바이블 빌리버 되고 아주 영적으로 그냥 성령 충만하고 모든 거 다 하게? 왜 믿음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육신적인 것과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이 밸런스 잡힌 크리스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는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네요. 여러분이 만약 이 구조를 지킨다면 여러분 문제 없어요. 여러분은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거나 물질적인 것에 컨트롤에 걸려들잖아요. 그걸 주관하는 자가 사탄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유혹하더라도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아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인간이라고.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가지고 집안에 가구들도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돼.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여기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거 이런 거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고 목을 메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고 선한 일에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의 경제는 그러지 않죠.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거. 그렇게 된 사람들은 구절에 빠지는 거예요. 구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국에는
그 선을 넘어가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8절을 여러분이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유혹으로 가는 거예요. 왜?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그랬다.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악의 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악의 뿌리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면 그 밑에는 뿌리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되게 저짓하는 거고, 경제가 되게 저짓하는 거고, 사회 복지가 되게 저짓하는 거고. 여러분, 자선사업 한다고 뭘 차려가지고, 뭐, 이 사람들 뭐, 애니멀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애니멀 다 죽어가는 거 헥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보여주고, 돈 10불씩 내라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냥 애들 다 이상한 것들 보여주고, 그 사람들 80% 지 주머니 들어간 거 알아요? 20%는 그거 선전하기 위해서 조금 주고 그 사람들 월급이 밀리언 달러인 줄 아냐고 그런 데다가 왜 갖다 바쳐 그 무식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가장해가지고 그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어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악의 뿌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친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고 여러분한테 이상하게 했고자 하면 그 안에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등을 찌르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든 악의 뿌리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선하게 쓰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해가지고 그것을 목을 메고 쫓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악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것을 욕심내려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재물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 그게 17절에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부유한 사람도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가 있으면 교만해지지 말라 두 번째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그게 다가 아니라 이게 그 재물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냥 여러분 달러에 날개 달린 거 몰라요? 달러 움켜줬다가 날개 달려가 다 날아가 버린다고 불확실한 재물이라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뭐라 그랬었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라 여러분 소망은 어디다 둬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18절에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여러분이 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삶이 성인들을 믿는 삶이에요.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외우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할 때 여태까지 몰랐더라도 이 세상의 재물은 물질적인 폭락은 사탄이 컨트롤한다는 걸 아시고 그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렇게 사탄은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탄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를 장악하고 있어요. 종교를.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들이 대다수가 사탄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후소 11장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란 말이에요. 정치, 종교, 경제, 문화 모든 거 다 장악하고 있어야 돼. 왜 종교라고 하냐? 종교가 더 좋죠? 정확하면
왜 종교를 장악 못해? 사탄이. 지금 모슬렘 못 봐요? 예. 힌두교, 불교, 무슨, 예, 그 무속시아,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면제입니다. 아, 그건 무슬림이나 그렇지 사탄이 장악하지. 기독교를 어떻게 사탄이 장악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서 뭐라 그래?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자 봐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가로하고 조용기. 아. 그때 주님이 여기다 조용기 쓰면 곤란할까봐 헷갈릴까봐 안 쓰신 거야. 알아요? 조용기 왜 다수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베니힌 오라라봇 다 여기다 써야 돼. 즉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이 사탄이 장악하도록 허용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즉 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종이다. 내가 의의 종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가장 의의 종으로 가장한 사탄의 종이라 이게. 사람들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그 사람들 조용기 목사에 대해 거짓 목사라는 걸 철저하게 몇 년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장로리 수하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나오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요. 이 구절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 걸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도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베드로 후서도 봐요. 2장. 베드로 후서 2장. 많은 사람도 종교를 장악했다 그러면 뭐 모슬렘이니 뭐 불교니 힌두교니 뭐 이런 것만 생각해. 이건 기독교를 말하는 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모하멘 얘기하는 게 여기다가 부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기독교라는 그 안에 독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주에 제가 설교했죠.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여기 그 뒤에 쭉 나오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이 자들이 행하는 그런 악한 짓들. 여기 12절에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은 것. 그 다음 13절에 그들의 불의 대가를 받게 되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욕에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두를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이게 거짓 목사들이야. 거짓 목사들.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저 불교에 가 있고 목탁 두드린 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슬렘 성전에 있는 그 자들을 말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라. 기독교를.
그래서 이들은 17절에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런 헛된 말로 자랑하며 그렇죠. 베니힘 봐요. 얼마나 자랑해. 조용기도 그렇고 모든 목사들 헛된 말로 자랑해.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자 봐요. 이 사람들이 절에 들어서 목탁 두드린 사람인가. 20절에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무슨 말이야? 기독교 안에 개와 돼지들이 있다는 거야. 기독교 안에 독보리들이 있다는 거야. 그 자들이 목사된 거야. 그 다음에 교인들이래. 모슬렘 성전, 절간에, 무당집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가짜들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기독교, 종교. 그래서 이 자들은 마귀의 교리를 가리킨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거짓교회 속은 게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속아요? 아, 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면 왜 속아? 속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왜 빙빙 놀다가 여기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사탄의 권한 안에 이 종교가 들어가 있다. 이게 종교를 컨트롤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아주 굉장히 싫어한다고. 에이 설마 교회 십자가 달아놓은 데서 사탄을 섬깁니까? 멍청한 짓이죠. 멍청한 짓이라고. 복음이 전파 안 되고 종교행위로 몰고 가는 자들이 사탄의 종이 아니고 누가 사탄의 종이야? 꼭 내가 뭐 나는 불교 믿는다 뭐 모슬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야? 아니지. 교회 차려놓고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막는 자들이 사탄의 자식들이지. 사탄의 종들이야. 그 자들은 킹제임 성경, 바른 성경을 막고 오히려 킹제임 성경만이 바른 성경이라 그런 이단이라 그러고 사탄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절대 그런 말 안 해. 바른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할 망정. 왜? 그 자들은 우리를 이단으로 모으는 얘기예요.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자들이 하는 것은 미혹하는 영을 좀 그 영에게 컨트롤 되어가지고 마귀들의 교리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어떤 정신머리 없는 목사들은 절에 가가지고 부처 탄생한 날 가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에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다 거짓말이야. 입만 떴다 하면 거짓말이야. 목사들 입만 떴다 하면 거짓말하는 목사들. 그럼 그 자들이 변명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또 이렇게 멍청한 소리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속임수를 가지고 마귀처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임수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진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침례교 목사가 어떻게 지금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받는다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됐느냐 이게 미혹의 영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때 우리 침례교 목사들 교제하던 목사들이 너 캐톨릭한테 서포트 받으면 안 된다 이거. 빌리 그레엄과 밥 존스 시니어하고 존 라이스하고 같이 그 당시에 크게 부메를 하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 특히 세 사람이 같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빌리 그레엄 1950년에 들어가고 캐토릭의 돈을 받아가지고 미팅을 하니까 존 라이스랑 밥 존스 시니어가 야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 교제 끊겠다 그랬어요.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교제 끊은 거예요. 빌리 그레엄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랬어요. 결국엔 지금 50년, 60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 교황한테 홀리 파더 이러고 다닌다. 에? 마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멍청한 사람이 아, 빌리 그레엄 그래도 복음 전해가지고 좀 구원 받는데 마귀는 만 명 구원 받게 하고 100만 명 다 지옥 보내면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때문에 개신교가 결국엔 캐톨릭하고 합쳐지는 마귀의 계략으로 들어간 거 몰라요? 빌리 그레엄 같은 사 위대한 부사가 목사가 괜찮다 이거야. 캐톨릭도 교황도 홀리 파더 아주 좋다 이거야.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자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제 입에서 아무 말 다 한다고. 에? 소수지만 왜 타협을 안 하는 줄 알아요? 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역 안 해요. 아, 조금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타협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다 지옥 보내더라도 타협 절대 안 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 지옥 보낸 줄 알아요? 노아 때 8명만 구원받았어요. 다 지옥 갔다고. 지금 뭐 어? 다 지옥 못 보낼 줄 알았어. 75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한심하다고요. 한심해요. 그래서 결국엔 타협하게 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 안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조금 타협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1500명. 그럼 목사님 월급도 더 많이 가져가시고. 한심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서민들로 믿는 목사들 왜 타협하는 거예요?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아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그 다음에 7절에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겠어요. 수많은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사이언스도 그랬죠. 안식교도 그랬죠. LNG1. 지금 이 우리 유튜브 나간 중에 제일 욕먹는 게 옛날에 조용기 거에 대해서 내가 올린 거에 대해서 욕을 아주 직설하게 먹었는데 마귀 목사라고 지금은 오히려 조용기가 저렇게 젖장 나니까 이제 알아가지고 아 목사님 좋은 글들이 반응이 있는데 가장 욕먹는 게 뭔지 알아요? 여자 목사 난리들이야 여자 목사 거 여자 목사 이거 뭐라 했어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 꾸며낸 얘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첫째, 목사는 구약의 선지자랑 틀려요. 사람들이 한글을 잘 몰라. 선지자하고 목사하고 틀려요. 목사는 디도서하고 디모데서에 주님께서 자격을 주셨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다. 요새는 뭐 게이들이 많고 레즈비언이 많아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게이 레즈비언 인정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가면, 한국이 아니라 한국 교회 가면 다 여자들 다 집사야.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 좀 교회 크게 하려면 그 여자도 집사도 주고, 여자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천명, 만명 될 텐데, 아, 목사님 고지시켜. 여러분들 교회 키우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을 배반해? 아니요. 거짓 목사들은 교리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행위 구원으로 다 속여 버린다. 칼빈주의 예정론으로 사람들 다 속여 버려.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자유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다 죽여버린 거. 그게 독소라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믿음만 구원받고 헛소리 해도 그건 헛소리 아니에요. 걔네들 말하는 게. 나중에 다 설교해 난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다 죽는 거야. 선택받은 사람, 그것도 선택받은 사람들한테. 태초에 그것도.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예정된 사람들한테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헛소리지. 그 뒤에 있는 걸 따라가는 전 그것을 봐야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처럼 어린애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전제하에서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 선택된 사람, 예정된 사람들만이 그거를 받아야지만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버린다.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갈 때 제일 신경질나는 게 뭔지 알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 보여주고 예수 믿으라고 로마서 10장 9절 이것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더니 아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나 본데요. 아니 성경 어디 믿을 질 때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어딨어 세상에. 칼빈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믿어라. 믿어라 그랬지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어디서 지어낸 거예요? 거짓 교리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리들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교리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요. 자, 주님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절간에서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강대상에서 목사라는 자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게. 지금 목사 중에 코미디언들이 나왔어. 코미디언들. 왜? 건전한 교리를 서면대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견디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 성공. 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야 세상적인 큰 교회 만드는 것.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 사람들이 글루몰리는 것.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못 된다. 성공한다.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간다. 그러면 얼구구 저기다. 그리고 세상에 책들 가지고 설교하고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이런 거 연속극 가지고 설교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다가 또 코미디까지 섞여가지고 그냥 그 코미디언 그 목사 진짜 그 나는 보기만 해도 구봉서보다 더 웃기더라고. 옛날에 구봉서 보면 서양춘하고 구봉서가 제일 웃겼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요새 그 목사 그 얼굴만 봐도 웃기더라고. 아니 왜 코미디언 나가면 더 히트 쳤을 텐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 속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그 입에서 지옥이 나오고 천당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구원이 나오더라도 그거 믿겨지겠어?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거기다 농담 또 섞고 죄에 대한 찔림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귀를 간지러주는 소리들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책들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리키는 목사들이 또 인기예요. 세상에 무슨 책이었던고 철학이었던고. 옛날에 그 누가 여기 CD를 갖다 줘가지고 강준민이가 이제 동양성교회에서 나를 뭐 이렇게 비판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한번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얼마나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나를 비판하나 하고 한번 들어봤어. 완전히 그냥 세상에 그냥 그런 한 이런 책들 읽은 거 뭐 그런 소재 가지고 그냥 하는 거 멸치대가 있잖아. 여러분들 아니 거기서 앉아 왜 앉아는 줄 알아요? 맨날 그 세상에 재밌는 그런 거 가지고 하니까 앉았는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못 죽이는 그런 목사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이야. 건전한 교리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런 식으로 사탄이 장악한다는 걸 알아요. 그것도 절간을 장악하는 거, 모슬렘 성전을 장악하는 거, 그게 그거는 사탄이 다 접수했지만 이 기독교 교회들을 접수했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탕함을 갖는 그런 자들의 공격 때문에 사탄의 종들 때문에. 그 다음에 사탄의 권한 중에 하나가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하들, 영적 존재들. 아까 우리가 본문에 봤죠? 영적 존재,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그래서 사탄의 권한이 이렇게 커요. 네.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 세상의 문화도 장악하고 모든 걸 다 장악해. 여러분 문화도 지금 시간상 없지만 따져보면 얼마나 많아요. 세상 문화, 노래, 연극, 영화, 그 다음에 유행, 문화 모두 다 장악하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 후에 눈멀고 벙어리 된 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죽게 데려오니 그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 무리들 다 놀라서 말하기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부불 힘입지 않고선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오.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는. 그러므로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비엘세부불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봐요. 마귀 통치자 마귀가 사탄이 있는가 하면 마귀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들. 오케이? 성경에는 한국 변개된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 가지고 김기동이 같이 귀신론을 해 가지고 뭐 구원받지 않고 죽은 불신자가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됐다 가지고 할머니 귀신이 들어왔다 뭐 무슨 귀신이 들어왔다 무슨 귀신. 그런 헛소리야. 성경은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변개시킨 거예요. 마귀들이라고. 소문자로 데블이라고. 대문자 데블은 사탄을 말하는 거고 소문자로 데블스. 마귀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사탄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병이 나게 할 수 있고 미치게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렇게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웅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것에 알아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악한 자들만 사탄의 컨트롤 받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종들이 있다 이래요. 마귀들이 여러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귀들은 엄청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쟁이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맞히냐. 마귀들 악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들이 몰라요. 여러분 할머니 이름 몰라요? 마귀가? IQ가 5 되는 마귀도 할머니 이름 안다고. 왜? 마귀는 6000년 동안 인간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마귀들은. 할머니뿐만 아니라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다 이름 내려면 다 돼요.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점 보는 거예요. 어우 어떻게 알았지?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점친다고. 미래에 점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100% 맞히지만 점쟁이들 100% 맞춰요. 점쟁이들은 비스끄럼하게 맞힌다. 한 80%.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인간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마귀님께서, 마귀들께서 인간을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6천년 동안 다 통달했기 때문에 비스끄럼하게 맞힌다. 하나님이 아니기도 100% 못 맞죠. 그러나 과거는 100% 맞힌다고. 마귀들이 과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그런 마술하는 거, 최면술 뭐 아니 최면술하는 목사가 등장했대 또. 에? 사역하면서 최면술 해가지고 목회하더라고. 별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마귀들의 영이 하는 거고. 최면술 걸어놓고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하고 이런 마귀들의 영역이 엄청나요. 그것을 사탄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게. 부하들이 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균형 잡힌 크리스찬을 생활을 하려면 이런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이런 사탄과의 전쟁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기독교 안에 있는 마귀들의 실체를 특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건전한 교리대로 안 하는 모든 목사들은 마귀의 목사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냐면 그 거짓 것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5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했어요. 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한 이리들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 2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비스끄럼하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했어. 즉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해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누가 전화가 와요. 목사들이 그래서 할렐루야 아주 짜증나. 그럼 내가 놀고 앉았네. 몸에 이 입에 뱀 거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아, 쓸데없이 왜 헛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뭐 이 사람들은 전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 입에서 할렐루야, 주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예언한 자들 마귀 쫀다 그러고 귀신 쫀다 그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이게.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즉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마지막 교회 시대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안 나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예요. 부유하다. 난 부유하다. 나 우리 교회는 5천만 불짜리 빌딩 있단 말이야. 내 방은 대리석으로 꽉 차고 내 책상은 대리석으로 만들고 금으로 둘르고 내 의자는 뭐 이러고들 앉아. 나는 부유야. 주님께서 비참하고 가려라. 가난한 헐벗고. 그게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예요.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교회 시대가 그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 목사. 많은 사람들이 다 사탄의 컨트롤 받고 있는 사탄의 종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알아야지만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걸려든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거짓 교리들,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다 좋게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내가 봤을 때는 사탄의 교회가 많은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봐요. 여기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했다고.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영생으로 가는 그 교회의 문은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넓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바이블리버들 조금 이렇게 여기저기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게 여의도 하면 그냥 왕창 가는 거야. 5천만 불짜리 건물 이렇게 찾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다수가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많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성경에서 말씀하셔.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교회 목사가 사탄의 종인 줄 모르고 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수룩하다가 그 사람들이 아예 다른 목사들은 다 그래도 우리 목사는 안 그랬대. 아, 나 환장한다고. 네? 여러분들도 구령하다면 그럴 거라고. 아예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 다 그래도 우리 목사는 안 그래. 그 멍청한 거죠. 그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이단 성경이라고 이단 목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른 목사야?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고요. 근데 아이 우리 목사님은 킹제임스 성경을 안 써도 그래도 괜찮아 이러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사탄의 영적 실체를 가르쳐줘야 돼. 사탄의 권한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